만년에 4도, 5도 올라가는 그 정도가 이제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사람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100년 만에 1도로 상승시켜놨잖아요. 자연보다 한 20배 이상 빠르잖아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지금 2500km로 지금 날아간다는 소리인데, 고속도로에서 2500km면 이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속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한 생명부터 하나하나 지금 멸종이 되고들 있잖아요.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얘는 생태계 전체가 필요하잖아요. 대멸종에서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차지한 그 생명은 완전 멸종,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2019년도 그때 이제 겨울에 굉장히 그 미국 북부 지방이 굉장히 이제 추웠고 막 오대오가 꽝꽝 얼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추웠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제 한 말씀을 남겼죠. 이 추운데 무슨 지구 온난하냐. 그렇게 한 말씀을 남겼더니 주요 이제 언론의 헤드라인이 무슨 대통령이 날씨와 기후를 구별도 못하냐. 구별을 못하면 좀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날씨는 본질적으로다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기후라고 하는 거는 30년 평균된 상태니까 그거는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건 뭐 우리가 사람의 이제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활달한 사람, 차분한 사람, 그거는 본인의 그 고유한 어떤 그런 성품인데, 그래서 옛날에 뭐 사람이 좀 이렇게 바뀌면 죽을 때가 다가있죠. 다가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어른들 그 이야기처럼 그만큼 지속을 해야 되는 게 변화가 될 정도의 성품 변화 될 정도 뭔가 그 엄청난 그 사람의 쇼크가 있다거나 몸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이제 그런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기후 자연적인 변화하고 그다음에 인간에 의한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 차이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빙기 간빙기가 최근 한 100만 년 동안에 10만 년 주기로 빙기를 갔다 간빙기 갔다 빙기 갔다 간빙기 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9만 년에 걸쳐서 기온이 쭉 떨어져요. 이게 떨어질 때는 쭉 떨어졌다 만 년에 걸쳐서 기온이 쭉 올라가요. 간빙기로. 그리고 간빙기라고 하는 건 빙기와 빙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빙기를 갔다 간빙기 갔다 자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건데 이 빙기하고 간빙기 때의 기온 차가 한 4도 내지 5도 나요. 그럼 만년에 4도, 5도 올라가는 그 정도가 이제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지금 100년 만에 1도로 상승시켜놨잖아요. 100년 만에. 네. 그러니까 자연보다 한 20배 이상 빠르잖아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지금 2500km로 지금 날아간다는 소리인데 고속도로에서 2500km면 이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렇죠. 속도 아니에요. 이 속도를 지금 쫓아가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약한 생명부터 하나하나 지금 멸종이 되고들 있잖아요.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이게 다 연관, 이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 묶여 있는데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얘는 생태계 전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대멸종에서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차지한 그 생명은 완전 멸종. 우리가 중생대 때 그 어마어마한 공룡계는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건 한 마리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섯 번째 멸종이 되면 바로 이제 인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속도로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1년에 지금 한 0.02도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좋지 않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그 날씨가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20년 뭐 장마, 2018년 뭐 폭염, 뭐 굉장히 길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뭐 한 달 반 이내 그 정도에서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한시적으로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미 이제 1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이제 1도 이상이 되게 되면 뭔가 머리가 띵하고 뭔가 내가 지금 몸에 병이 걸린 것 같아 하는 어떤 그런 뭔가 자기 몸의 이상을 감지를 하잖아요. 지금 뭐 기후 변화가 뭐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뭐예요 그냥 좀 불편할 뿐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이제 2도 이상으로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던 단순하게 우리가 폭염 일수가 길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제 물이 부족하면 가뭄이 들고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는 이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작년 말부터 해갖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빠갖고 막 이거저거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인 이런 흐름 자체가 그렇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탄소 중립도 선언을 하고 방향 자체는 이제 뭐 제대로는 잡았다라고는 하지만 좀 아쉬운 측면은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벌써 이제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녹색 성장을 그 당시에 우리도 외쳤어요. 예. 우리는 녹색 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한 일은 뭐 엉뚱한 일을 다 해버렸고 그때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때 이제 다른 짓을 그렇게 다 해버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딱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언만 지금 해놓은 상황에 있고 이게 그런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이거 산업 자체를 이거 바꾼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이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1년 안에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쪽에 이거를 전환을 갖다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뭐 트럼프 시절에 저기 뭐야 그 파리기후 협약도 뭐 탈퇴를 하고 뭐 난리는 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혁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놨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국 같은 경우도 20%가 지금 재생에너지예요. 일본도 20%고 그렇게 그 원자력을 많이 쓰고 있는 지금 프랑스도 지금 거의 20% 가깝고 근데 이제 우리는 5%도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지금 가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났느냐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저기 누구야 그 무슨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안 했으면 우리는 그 물건을 이제 받지를 않겠다 그것도 이제 조만간 이제 실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세,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할 때 그 석탄으로 화석연료를 썼으면 거기에다 세금을 때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은 그런 어떤 혁신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기반을 어느 정도 다 닦아놓고 갑자기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10년을 지금 날려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잘못하다가 우리가 그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솔직히 말해서 탄소 국경세 이런 거를 한번 얻어맞는다 우리가 무역에서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익률만 1% 2% 갖고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세금 그런 식으로 얻어맞으면 지금 뭐 우리나라로서는 큰일이죠. 무역으로 먹고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이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바빠갖고 이제 막 탄소 중립 선언하고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78억 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잘 먹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근데 지금 78억이고 지금 매년 8천만 명씩 늘어나요. 그냥 오늘 저녁에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2050년이면 한 100억이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3%란 말이죠.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되거든요.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 사람이 그러면 끼니만 해결하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2050년에 지금보다 식량이 한 60%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봐요. 결국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량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먹을 게 없는 세상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거기에다가는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을 푼다 한들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예,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면 이 사회적 불안정성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내부의 사회적 불안정성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먹을 수가 없어서 내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유럽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온 세계 그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회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사회적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이 희구를 그러한 거를 이제 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드는 예가 1930년대 이제 독일, 당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네.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갖고 있었죠, 네. 당시에. 그 다음에 독일 시민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런데 뭐 대공황이 일어나고 실업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극대화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민주적 헌법도 갖고 있었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히틀러라고 하는 네. 독재자를 갖다가 그 사람이 총칼로 정권 잡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압도적인 표를 받아갖고 아주 네. 민주적 시스템에서 학력이 높은 맞아요. 사람들의 표를 압도적으로 받아서 그런 엄청난 독재자가 네. 나오거든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어떤 사회의 그런 무질서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사람은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를 하고 질서를 잡아달라고 네. 그걸 요구를 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민주주의, 학력, 이러한 것들이 네. 전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독재자를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도 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위험을 막아낸다라고 하는 거 항상 이 위험을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이러한 요소다.